30번입니다. 예, 밑줄 근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오년 2월 청명일에 방 외의 친구 초이는 한 잔의 술을 올리고서 선생의 영전에 고하나이다. 슬프다. 선생은 천도와 인도를 닦아 여러 학문을 체득하시고 글씨 또한 조화를 이루어 왕희지, 왕헌지의 필법을 능가하고 시문에 뛰어나 세월의 영화를 휩쓸고 금석에서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모두 규명하여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의 선집. 예, 추사 김정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중간에 금석 이런 얘기 나오죠. 원래 친구였다고 해요. 뭐 나이는 같지 않지만. 그래서 초의 선사가 이 차를 만드는데 그 차가 이제 굉장히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이제 편지로 서로 이제 친구끼리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이제 차 좀 보내달라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또 보내주면 맛있게 먹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우정을 키워나간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김정희가 먼저 죽고 나서 예, 죽고 나서 이제 이런 글을 남겼죠. 초의 선집에서 예, 그 추사 김정희에 대한 얘기는 우리 지금 요 강의랑은 관련 없지만 유홍준 선생이 쓴 화인열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또 아주 초의선사와의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흑산도 유배 중에 자산오보를 저술했다. 자산오보 정약전 예, 정약용의 형이죠. 예, 관련 없고요. 2번 역대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완성했다. 맞고요.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화 세한도를 그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세한도 보이시죠? 예, 추사 김정희 작품입니다. 3번 했고요. 4번 옹방강 완원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추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성문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글을 보고 해석하고 또 그림을 해석하는데 아주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청나라 사람들하고 잦은 왕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5번 북한산비가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산에 올라서 북한산 순수비를 보고 이게 그전에는 뭐 무슨 비다 말이 많았는데 소문으로 듣던 그런 비석 을 직접 답사를 해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예,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